의원께서 이 국감의 감사위원으로 사퇴하지 않고 과연 우리 기재위에 이 정상적인 국감이 가능할 것인가. 지금 이 심재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권리 행사 양쪽에 고발 고소가 되었습니다만 심재철 의원님은 증인석에 서야 합니다. 청와대와 기획재정부의 대변인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. 국정감사는 헌법과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서 뭡니까 이게. 많은 시간 알려 주시고요. 계세요. 예. 네. 고성덕 의원님 좀 하시죠. 네. 좀 조용히 해 주세요. 제발한 기회 상세 발한 시간입니다. 당당하게 하세요. 당당하세요. 이게 국가기밀 불법 탈취라는 것을 확신을 한다면은 상임위장이 아니라 상임위 밖에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저는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즉각 고소를 하겠습니다. 협의를 해서 의결을 하든지 절차를 거쳐야지. 당일날 와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사퇴지라고 이게 되겠습니까? 김 의원님, 열기를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네, 장수만 정해라도 하겠습니다. 네. 감사 드리겠습니다.